네, 올해 2회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님들의 사랑받는 큰 행사가 바로 아세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많은 학생들도 정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행사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돌아가봤자 해부학 시험은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별로 돌아가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도 한 학기 남았으니까 열심히 잘 예과 지내시다가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본과 1학년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표정이 아직은 밝아서 보기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슬슬 물러가고 이제 본 행사로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순서는 본과 3학년 허기영 학생의 마그네틱 드럭 딜리버리를 통해 악성 종양만을 파괴하여 암을 치료하겠다 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 첫 번째 발표자 허기영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바쁜 시간을 내셔서 먼 곳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예를 들자면 갑상선암의 경우는 5년 생존율이 사실상 100%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완치라 불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이나 위암, 대장암 등 수많은 암들이 좋은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완치에 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슈가 되었던 스티브 잡스가 걸었던 췌장암 역시 사실상 불치병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다 할 치료법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불쌍한 정상세포들이 고통받게 되겠죠. 자,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혈관을 목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역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 쪽으로만 가는 동력을 마련 지금까지 허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과 3학년 강경모입니다. 저는 Terminating Proteopathy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기분 변화도 심해지고 언어도 점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기 자신을 자신답게 만드는 그런 기억들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분자 구조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혼자 존재할 때에는 이렇게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베타 이합체를 형성을 해지요. 베타 시트를 구조를 가진 물질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사라져간 기억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나뭇잎이 새롭게 피어나듯이 알츠하이머병은 언젠가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제 작은 아이디어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작은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김재환입니다. 오늘 날씨 안 좋은데 늦은 시간까지 교수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과 분들 그리고 본과 친구들 와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 친구들이 카톡으로 화이팅 막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 친구들은 안 보이네요. 친구를 좀 더 많이 사귀어 놓을 걸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결핵은 에이즈, 말라리아와 더불어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국제보건학적 감염질환 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남아있어요. 매년 800만 명 이상, 지금 현재 전 인류의 3분의 1,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결핵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매년 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활동성 결핵이 발생합니다. 결핵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결핵은 아직도 대부분의 선진국가, 즉 OECD 가입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제1위 결핵 유병률을 가지는 국가임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가 결핵약을 입속으로 넣고 아담스 애플이 꿀꺽 하는 넘어가는 그 장면까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DOT가 생겨난 배경에는 환자가 결핵약을 6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DOT의 부재가 한국과 다른 선진국들의 결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구별점이 된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게 여겨졌어요.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봉착했던 일련의 이야기에 대해 한 가지 들려주는 게 있습니다. IT에서도 이 가난한 국가에서 결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높은 치료 실패율과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약 복용을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약을 충실히 복용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드디어 제 차례인데요. 제목을 아까 영락 사회자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이 후각을 지배하는 자, 다이어트를 정복한다입니다. 비만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과랑 가정의학과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던데요. 네, 생활습관 개선, 즉 운동하고 맛있는 걸 좀 적게 먹어달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치료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제 방에 도착해서 가만히 누워있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층간소음보다 무섭다는 층간 삼겹살 냄새가 솔솔 풍겨오기 시작합니다. 냄새만 맡았을 경우에는 보상성 회로가 작동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지고 이거를 원하게 된다는 그런 동기가 유발된다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박선영이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저도 즐겼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점점 기성세대가 되면 될수록 점점 전문화 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틀에 박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화기학 블럭 강의가 있었는데 이걸 좀 보고 했으면 내 강의를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예, 정말 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자가 아니라 아세바로 서울대 교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많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강의할 때는 학생들 졸고 핸드폰 보는 학생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가끔 뒤를 돌아다 보니까 모든 참여하신 분들이 완전히 몰입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뛰어난 발표력과 이런 걸 보여준 우리 모든 참가자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그 축하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2회 아세바였고요. 저희 지금 사회자 박동력, 김영락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